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데 옳은 것. 이 건축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될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바로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내야 됩니다. 허가권자한테 내는데 이 사용 승인 신청서에 따른 이런 걸 전부 공사 완료 도서 그리고 바로 이 감리자가 지정되어서 공사가 끝났다.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상태에서 공사가 끝났다면 감리자가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제출한 감리 완료 보고서 이걸 첨부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용승인 신청은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지 완료되기 전에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완료된 후에 신청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았던 허가권자가 바로 7일 내 검사를 해요. 검사 이 도서들이 보고서가 적법하게 바로 작성되었는가 그리고 공사는 바로 허가 받아갔던 설계 도서로 시공이 됐는가 이런 것들 검사해서 합격하면 사용하도록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렇게 사용 승인을 교부하되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허가 받았던 건이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하고 뭐 큰 거 이렇게 받아갔다 동시에 그러면 이것만 완성되면 이 대형 건축물로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 이걸 신청해서 이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옆에 대형 건축공사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 그 기간만큼 이 기간을 연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을 받아내면은 이 건축물 건축공사할 때 무슨 대기오염물질 배출수를 설치했다면 그걸 가동할 때 가동 개시 신고해야 하는데 그냥 가동 개시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을 해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요. 이런 것들을 전자학원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감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완벽하게 틀려버렸죠. 그치? 전에 할 수 있어 후에 해야 돼요. 후에 완료 이후에 그래야 되죠. 전 틀렸고 이후에 공사 감자에게 신청해요 아니면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요. 허가권자죠. 그래서 공사 감자가 틀렸어요. 아까 설명 안 들었나요? 괜히 했네요. 관심이 없구만요.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했어요?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신청한다고. 그래서 감자가 틀렸어요. 1번 감자도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해서 가동 개시해도 돼요. 맞습니다. 3번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 법령이 정한 기간은 7일 7일 내 검사했더니 합격했어. 그러면 교부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정시로 사용승인을 교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이렇게 7일 내 검사했더니 합격했는데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그냥 버티고 있어. 허가권이 안 주고 있어. 그래도 건축주는 법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고 4번 4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누가 작성하냐 이게 감리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냐면 시공자가 작성하니까 아니고 감리자가 작성해요. 시공자가 작성해라 감리자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중간 보고서 아니라 완료 보고서를 내야 돼. 완료. 중간이라 완료.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예정 도서가 아니라 공사 다 끝났다 완료 도서 내야 돼. 완료. 예정이 틀렸어. 예정.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른 예정 도서 내는 거 아니에요. 완료 도서 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다 틀렸고. 5번. 5번은 자,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바로 법정 기준에 작업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승인 신청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너 임시 사용이라 이런 거 아니야.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허가권자한테 들어가야 건축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검토해가지고 법정 기준에 작업하다 그럴 때는 임시 사용승인을 주정. 그래서 틀렸습니다. 직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은 몇 년을 원천 한다고 할까요? 2년이죠. 그래서 1년 틀렸어요. 자, 1번 문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해설까지 여러분은 샅샅이 파서 정리하십시오. 넘어가시고 넘어가도 돼요. 어디 가냐? 19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1번 보면 건축법상 대지 적용과 공공지 설치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지 안에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하느냐?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지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이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그 대지 안에 들어가서 휴식공원을 활용하도록 공공지 설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 나오죠. 191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대지 적용 및 공공지 등의 설치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자 우리 건축법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야 대지 면적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려는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여기다 건물을 건축하려고는 건축주는 대지에다가 적용해라. 적용. 대지 안에다가 적용해라. 나무 같은 심고에 해서 적용해라. 그 대지 면적 보통 10% 이내 보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적용을 하도록 해서 도시 공간의 삭막함을 막자 이겁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대지 면적이 설령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적용을 면제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 적용을 면제받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지역 바로 대지가 여기에 있다. 전국토가 이렇게 되면 이 전국토가 도관농자 있죠. 여기 보시면 또 도시역은 이렇게 돼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있죠.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다 건축물 건축하려는데 그 대지가 녹지역에 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의 보존지역. 여기에 대지 안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의무를 간다고 가정합시다. 이 지역은 어때요? 대문만 열고 나가면 풀에 치여서 죽으려고 난리예요. 풀에 치여서. 풀 때문에 못 살겠다 난리예요. 가서 보면. 일주일만 관리 안 해도 풀이 그냥 마당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정신없어. 정신. 풀에 취해서 죽겠다는데 그 대지에다 나무 심고 풀 심고 적용해라. 그러면 사람 취해서 죽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 녹지역은 적용 의무 면제된다. 여기도 면제 여기도 면제 여기도 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상 아니다. 이거 하셔야 돼. 어디서 건축물 건축할 때 면제 받느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본지역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하셔야 돼.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 이 공업지역은 주로 공장 짓는 공장.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장에서 공산품 생산되어서 이 대지에다 물건을 적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적용해라. 공장 나오면 무조건 면제. 이렇게 공부할 때. 뭐 사면 면제다고요? 뭐라고? 공장이 나오면 면제. 대상.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공장이 나오면 면제. 하는 건 임의적이지만 의무사항이다. 무엇이 나면 면제된다고요?
공장이. 자, 그다음에 이 또 물류센터, 이걸 물류시설인데 물류시설 1500점부터 미만의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그래. 근데 거기다 저기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그걸 주거지역에다 세우려고 한다. 이 적용 의무는 어디에서 건물 질 때 주로 강하게 적용되냐? 여기 우리 도심들 주로 어디서 많이 생활하고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물류센터를 조그만하게 지더라도 이때는 적용을 가야지. 거기 보면 물류시설로서 조그마한 1500점부터 미만의 물류시설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다 건축할 때는 적용으로 가해버립니다. 그래 아무튼 어디는 적용무가 강하게 적용되는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근데 이제 주거지역이든 상업지든 이걸 건축할 때는 면제돼. 적용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거 소막, 우리는 소막 그러잖아요. 소집, 돼지, 축사. 축사를 짓는데 돼지 면적 200점부터 이상이라도 적용하는 것은 의무상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소, 돼지가 뭐 적용해봐야 좋아라고 할 거 없잖아요. 자, 하는 건 자유. 이 건물주가 소, 돼지를 위해서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어느 축사 가보니까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적용을. 소새끼가 보라고요. 와, 소가 보면서 와, 가을이 왔구나. 단풍이 이간에 새싹이 이간에 봄이 됐구나. 그래서 오, 좋다. 소새끼도 생각이 있어. 소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래갖고 감상을 해, 감상. 그런 소들은 소 고기값이 비싸요. 예, 질이 좋거든. 스트레스 덜 받고 크니까 고기 맛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 고가로 팔린데. 그런데 스트레스 엄청 주면서 키워버리면 소맛도 없어, 소맛도. 소 고기 맛도 없어. 아무튼 적용하는 것은 자유다. 축사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가사건축물. 가사건축물도 무조건 그 대제에다 적용하는 건 의무대상 아니에요. 부식은 이게 되는 임시용이니까. 그리고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원분이 있어요. 뭐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이원분이 아직도 함유된 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종역이 면인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옳은 거 그랬으니까 1번 보고 계신가요? 1번. 1번에 1번 가설 건축물에다 줄까요? 1번 끝에 볼 것도 없어. 가설 건축물 체크. 적용해야 돼? 면제돼? 오, 그래. 하얀 다 틀렸죠. 면제. 2번. 공장 찾아요. 공장. 적용은 면제여 하여야 적용. 적용 찾고 면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네요. 3번. 녹지역이었다. 체크. 녹지역은 적용해요. 면제돼요. 면제. 하얀 다 틀렸죠. 그 다음에, 자, 3번과 4번, 5번은 이제 공경지. 공경지. 공경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세우지 않는 빈터를 공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중한테 일반 시민을 공중이라고 그래. 개방했다. 그걸 공개라고 그래. 빈터, 건물이 없는 빈터, 빌공짜 땅짜 이걸 공개라고 그래. 그 빈터로 되어 있는 공간. 그래 이걸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심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 이거 휴식 공간. 그래 확보 대상 건축물 있고 확보 대상 지역 있고 지역 확보 대상 면적 있어 대상 면적 그리고 대상 거기에다 시설을 구별돼 그리고 그 확보해주면 바로 인센티브를 제공 인센티브. 완화해줘. 건축물 건축할 때 좀 특혜를 준단 말이야. 완화해주는 게 뭐냐, 얼마냐, 뭐냐, 얼마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어. 대상 건축물은 규모가 큰 거야. 아주 큰 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바닷물 작게 5,000점부터 이상인, 바닷물 작게 5,000점부터 이상인 큰 건축물, 문화 및 집회설, 판매 쓰는 백화점 같은 거. 다만, 농수화물 유통수는 제해. 그 다음에 큰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철도시설, 이런 것들이 운수시설, 큰 호텔 같은 그 숙박시설, 그 다음에 큰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보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 확보 대상적이 일반 주거적 1주,
준 주거죠. 준주. 그리고 준공. 준공업죠. 그리고 모든 상업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 확보 대상 면적은 대지 면적 10% 이내. 넘을 필요는 없어. 이내. 그리고 시설은 거기다 나무 같은 해도 돼. 조경. 조경 같은 해도 되고, 그 파고라, 등나무집을 파고라인데, 파고라든가 피로티 구조, 일반 통영공으로 넣는다든가, 이렇게 조경해도 되고, 뭐, 긴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되나요? 긴 의자 같은 거. 일반 시민들이 휴식공을 활용하도록. 그러면 자기 대지 10% 확보해서 돈 들여서 조경 같아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은 휴식공을 제공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저희는 이걸 완화해 줘.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 지역에 저희들은 그것에 1.2배까지 완화해 줘.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건폐율은 1.2배까지 완화해 주지 않아. 그냥 두 가지만 완화해 줍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여러 번 출제했어요. 그래 4번 보면 상업적은 바로 공경제 확보 대상지니까 내놔야 된대. 얼마를 내놓으면 되냐? 10% 이내. 넘어야 한다가 틀렸어. 잘 나가다 넘어야 한다. 이게 틀렸어. 10%의 범위 이내면 된다 그래야 돼. 그 다음에 5번 그 공경제를 설치 적용하면 건폐를 완화 적용하시지만 높이 제한은 완화할 수 없다. 틀렸어. 아까 설치하는 경우 뒤에 싹 지워버리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1.2배까지 완화한 것은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그랬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내용이 쭉 뭐 넘어가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 195페이지 3번도 4번 다 가르면 이제 금방 그 문제예요. 저 5번까지 196페이지까지 다 같은 내용이 됩니다.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잘 체크해서 들으시면 다 풀릴 수 있어요. 197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 층수 산정 틀린 게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건축물 1층이 차량 주차 전용으로 되는 피로티요. 이 피로티 구조부는 그 면적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전에 했는데 생각나려나 모르겠어요. 2번, 2번도 했는데 층고가 2m인 다락이 있다. 그 다락의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맞아요. 아까 바닥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되는 경우도 있고 산입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평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면 산입하지 않고 초과하면 산입한다고 그랬어요.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의 경우는 그 층고가 1.8m 이하이면 산입하지 않고 1.8m를 초과하면 산입한다고 그랬어. 2m라면 그것이 평지붕이든 경사 지붕이든 다 어때요? 다락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맞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통과하고 4번도 맞아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통과하고 5번도 아까 오전에 했는데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은 또 저녁에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 주택의 발코니 바닥 있잖아요.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 산입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주택의 발코니가 됐든 건축물 노대가 됐든 그것의 전체 면적이 다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거 아니다. 그 전체 바닥면적에서 그 전체 면적에서 그 노대면 노대 발코니면 발코니 이것이 A벽하고 접한 가장 긴 길이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적 산입합니다. 그랬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넘어가시고 그거 또 나와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이 또 나오니까 그래.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2번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2번은 마지막에 그 층수를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냐. 층수인가요? 맞네. 건축법령상 층수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종합문제야죠.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출제원이. 201페이지 2번 문제 보고 있죠? 보면 지하층은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이다. 건축물 바닥은 600인데 한쪽 바닥이 300은 그 높이가 12m고 나머지 300은 높이가 16m다. 이런 건축물로 층수는 몇 층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모양새가 이러네. 땅 속에 이렇게 있는 지표면
여기 지하 2층, 지하층. 지하층 두 개요. 여기 지상에는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쪽 300제곱미터 바닥 면적, 이쪽 부분은 높이 재분이 12m. 이쪽 300제곱미터는 이쪽 부분 재분이 16m. 이래.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이 건축물 층수 얼마냐? 일단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층, 자 봐봐요.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로 층수 본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걸 종합적으로 물어봤어. 출제니. 문제도 참 잘 만들었어. 엄청 머리를 썼어요. 그래 일단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삽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높이를 재가지고 재봤더니 이쪽이 서로 다르다. 12m, 12m. 이쪽 층은 4, 3, 12, 3층이고 여기는 4, 4, 16, 4층이다. 층의 구분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 3층, 4층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몇 층이다? 4층.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문제 3번 봅시다. 자, 건축법 명상, 건축물의 면적, 산적, 층수 산적이다.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동. 공통이 아니라 오타 나왔네요. 공통이 아니라 공동.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시설 면적. 이것은 바닥 면적에 산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번. 너무 많이 했던 것으로서 용종 산정 시 부속 용도 지상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산재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틀렸죠? 제한다, 그래야 되죠? 제한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조금 전에 했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본다. 맞고. 5번. 리을.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지난 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 소현실 방지를 위하여 예배의 부가에 마감재를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어디로 넘어가냐?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면은 204페이지 1번, 204페이지 1번. 건축법 명상 천정태인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 용적률 얼마냐? 204페이지 1번. 용적률 문제.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모에 따라 대지 면적 넣고 분자에 따른 건축물 연병 넣죠. 곱하기 100% 이 공식이라 돼. 그런데 이 용적률 산정 시 분자의 연면적에는 무엇이 있다면 그걸 제한다고 그랬나? 약자로 지, 주, 피피. 이 공간의 면적이 있다면 제한다고 그랬죠. 지하층 면적 제,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제,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 대피공간의 면적 제.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알죠? 그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돼요. 문제를. 자, 이해하면서 먼저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봅시다. 대지면 천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천 갖다 쓰면 되고. 그다음 이제 이 연면적 이제 계산해야 돼.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두 개 층이고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면적 500이고 뭐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 면적은 480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 바로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다 480으로 동일하다고 하네요. 이건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지하층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은 다 5개층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용도를 보니까, 이 각층 바닥 면적은 일단 480으로 통해요. 480.
48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닥 면적은 480이다. 그런데 세 번째 지하층 2층은 전부 주차장. 여기 주차장이고. 그리고 지상층을 보니까 지상층은 지하층은 지하 2층은 지하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또 일종 건생이죠. 일종 건생.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지상 5계층은 다 뭔가요? 업무실이죠. 업무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해서 이것이 있다면 제한다 그랬죠. 제외되는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지하층. 지상층에서 제외될 거 하나도 없죠. 여기는 지상 부속용 주차장 놓고 다 업무실이니까 업무 그러니까. 피는 안전구도 없고 테이핑화도 없으니까 뺄 게 없네. 다 합하면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480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냐. 5 0은 0 5 8은 40 4 5 20 이렇게 된가요? 그럼 이제 약분하면 되죠. 그래 두 개 날려주고 그러면 240 이렇게 되네. 자, 그 정도 좀 보시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은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의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그다 줄 것.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이 수치는 달달달 해야 돼요. 이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는 협소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야, 대지 분할 일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걸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때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 제한할 때 이 건축물 있는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60제곱미터 상업적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역 200, 나머지 지역, 네 가지 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기타이라 합시다. 60. 이 면적에 절대 못 미치게 분할 못 합니다. 강행유지입니다. 알겠죠? 이 수치를 최소 분할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 건축 있는 대지 최소 분할 기준 면적. 이건 달달달이 암기해야 돼요. 주상공 높게 해서 6, 1, 5, 1, 5, 2, 0, 6. 뒤에는 공 제곱부터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수치 달달달해야 돼. 여러 번 나왔어. 그래 가장 작은 용도적은 어딘가요? 여기 보니까 가장 작은 용도적은 주거적이죠. 주거적. 무슨 적이 있다고? 주거적. 몇 번인가요? 주거적 6가지 있다는 거 알죠?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주거적. 상업적은 4가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그린사업적. 공업적은 3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공업적. 알죠? 녹지원, 보전, 생산, 정득적. 그래 아무튼 주거적은 60, 1번은 60, 2번은 상업적 150, 3번도 상업적 150, 4번 공업적 150, 녹지역 5번 200 이렇게 되니까 따당따당 하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서 어디서 보시냐면 쭉 넘어가. 다음에는 뭐 풀어보면 차이지만 안 풀어봐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213페이지 213페이지 보면은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1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건축물의 소유자예요.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하려고 그래. 철거할 때는 사전에 미리 철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철거를 하려면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될까요? 안 했나요? 그러면 나누고 그럼 넘어갑시다. 자, 3일 전에 그때 써놓으면 좋아요. 3일 전에. 네. 며칠 전에 신고한다고? 3일. 미리 3일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이제 신고서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번지수 잘 찾아가야 되겠죠. 그걸 물어봤어. 이 신고는 어디다 하느냐?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게 틀렸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갈 일 없어. 서울 특별시장 6대 광역시는 구청장한테 가야 돼. 자치구청장.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갈 일 절대 없다. 서울에 있는 것들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도 자치구청장. 그리고 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그때 써봐서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시민시장. 군인 군수한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철거 예전에 3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말 나와있죠? 나와있죠? 네. 여러분이 멸실 당했다면 멸실로 3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멸실 신고서, 철거 신고서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 멸실 철거 신고서 내려면 여기다 체크하면 되고 멸실 신고 내려면 여기다 체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장으로 됐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 이제 신고서를 낼 때 잘 번지수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 광역시에 있는 건축물 철거하려고 할 때 철거 신고서 내야 되는데 철거 예정을 3일 전에 내야 되는데 이 광역시 내에서는 누구한테 신고서 내려고 할까요? 구청장. 그렇습니다. 여기 광역시한테 갖다 내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허탕쳤다고 그러잖아요. 허탕. 그래? 중개을한테 중개사님 오늘 우리 집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 신고서 어디다 내야 됩니까? 그냥 저 광역시청으로 가세요. 광역시한테 내세요. 그러면 속 터져버리죠. 와서 내려고 왔는데 거절해 못 받았다. 저 구청으로 가라고. 속 터져버리지. 가서 또 중개사 받아버릴 수도 없고. 중개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 법적 시기 좀 풍부해야 돼. 헛고생 시킨단 말이야. 중개인데 잘못은 성질을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싸움 붙고요. 모를 것 같으면 모른데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헛고생 얼마나 성질하고 있어요. 여름에 또 그것도 한여름에 또 그렇게 허탕치고 하면 그분이 열받아가지고요. 자, 그래 우리 시험에서 그거 냈잖아요. 보니까 알고 계시라고. 나머지 또 하나 저기 뭐냐면은 4번도 좀 요즘에 실사성이 있어서 중요해요. 이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을 철거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통과하고요. 이제 5번 보세요. 건축물을 철거 신고서 멸실 신고서 제시받은 특별자치도사 있잖아요. 5번 치면 특별자치도사 그 친구만 그렇게 적용된 게 아니라 밑에 미출진 내용 있잖아요. 미출진 내용 해설에 그네들 다 거기다가 다 들이대도 똑같아. 5명 알겠죠? 5명.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네들이 건축물 대장도 말소 처리합니다. 넘어가시고 215페이지에 3번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나눠보고 넘어가세요. 217페이지 주택법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